세상은 내가 느끼는 것만이 보이지요. 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며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온통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신발이 낡아져서요, 신발을 사려고 하였는데요, 검색창에 신발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도, 며칠 뒤에도 놀랍게도 수많은 신발들의 이미지가 쇼핑 광고와 여러 지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는 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나에게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는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사무실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어느 여자분이 반가워하는 것이에요. 어머, 교수님 저 모르세요? 갑자기 멍해지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본 듯도 한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예요, 저 임덕진. 바로 20년 전에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고 예쁜 학생이었는데 오랫동안 관계없이 지내다 보니까 도대체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 학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목회한다고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워. 특히 목회자 부부라고 하면서 혹사시켰던 아내에게 정말 미안해. 그래서 지금부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분의 눈에서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목사님,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 주님께서 주신 꿈, 주님의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선교지를 돕는 것과 이웃에게 선한 나눔을 주기 위한 여생을 바치려고 해. 그분은 아직도 여전히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을 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어요. 70이 넘으신 분이 아직도 꿈을 꾸며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그는 하나님의 꿈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마감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고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요셉이 지난 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기가 막혀합니다. 형제들이 인간의 운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를 구박하며 시기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예로부터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타고난 운명의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기도 하고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아침에 되면요, 점장이에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운명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고 자신의 운명에 쇠사슬을 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도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땠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글쎄요, 아주 당대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보다는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성경은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운명에 내맡긴 채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어떻게 꿈을 만들어 갔을까요? 첫 번째로요, 자주 꿈을 꾸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요셉은 꿈을 계속해서 꾸었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요, 꿈은 한 번만 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오래전 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밤에 꿈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빠 아빠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거야. 그 꿈에서 괴물이 막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막 도망 다녔어. 그러다가 깨었거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아빠가 한 말이 기억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물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잠을 잤어. 그리고 나서 꿈을 꾸었는데 또 괴물이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괴물이 쫓아오니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물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빠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물아 물러가라 했더니 괴물이 물러갔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귀여웠던 딸들이 커서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꾸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수업 시간에 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겸손하게 잠과 게으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서요,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소리 한번 잘 났다고, 피아노 한번 잘 쳤다고, 합창 소리가 아주 잘 나왔다고 그래서 연습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요, 모델을 한번 보고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자꾸 보는 것이에요. 자꾸 보고
자꾸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소리도 그렇지요.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만들어가고 완성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꿈을 이루려면 자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꿈을 또 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가는 세계와 문화를 보고 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음악, 기독교 교육, 신학 전공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나 환경뿐만이 아니라요, 예배와 영적 분위기와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희망적인 요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꿈을 꾸고 가는 것이 아니라, 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고 또 꾸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꿈을 말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KFC의 창립자 커널 샌더스가 65살, 65살 때에 파산을 했어요. 재기하기 위해 후원자 모집에 나섰지만 1800회나 사업자들에게 문전박대 당합니다. 이제 1900회째에 후원자를 만나 성공한 것처럼요, 알리고 또 알려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신의 꿈을요,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로 표현했어요. 형들이 싫어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으나 말하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꿈은 만들어지고 구체화되고 성취의 한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요셉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오뚜기 같이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맡은 일을요,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이 집에서 어찌 종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주인 보디발은요, 애굽 황실의 시위대장이었어요. 애굽에서 가장 유능한 자들 수하로 거느린, 또한 수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 중 주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 들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스케치만 잘 그린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스케치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곽 잡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스케치가 그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작업이 더 중요한데요, 더욱 상세히 그리고 더 섬세한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꿈꾸는 것보다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꿈을 만드는데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악을 하는 사람은요, 발성을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좋은 소리에 음악성을 더할 수 있고 감성을 더할 수 있고 영성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실제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일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좌절할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은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사람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성공적인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 못지않게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게 되는데요. 모두 실패를 자주 경험하고 죽을 때까지 실패를 계속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실패합니다. 죽음만이 우리의 실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요셉은 꿈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5절에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이유를 보니까 요셉이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힘든 것은 참는데 불공평한 것은 못 참아.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요셉도 이런 불공평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좀 더 강인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뚜기처럼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요.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연습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지요.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요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 터널을 지난다고 캄캄하다고 막 미친 듯이 발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읽던 책을 집어던지거나 기차표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조금만 참으면 밝은 세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요 백미러만을 보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앞을 보고 차를 몰아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에 주저앉지 말고요 내일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떠했어요? 우리가 과연 지혜가 많았습니까? 재산이 많았습니까? 가문이 훌륭합니까? 예스!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구원의 빛 아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사는 중에 요셉은요 신앙의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성공하게 만든 것은 요셉의 꿈 자체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대가입니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은 매일을 살아가는 양식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꿈은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산소와 같습니다. 꿈은 안락한 평화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꿈은요 곧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희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곧 희망이에요.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이 평범한 인간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새로운 꿈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새 장이 열릴 것이에요. 꿈이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꿈도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꿈을 가진 자만이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꿈을 만들어 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선지동산인 장로의 신학대학교는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좌절된 인간에게 꿈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새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존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밝게 피어날 것은요, 자명한 일이에요. 그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형들의 미움, 아버지의 신중치 못한 처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의 등장이라는 요소요소를 끼어 넣어서요, 이집트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역시 그런 종류의 시련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시련은 장차 여러분이 입을 크나큰 은총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집중적인 지원과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꾸려져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활짝 활짝 피어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요, 복된 운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요셉은요,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을 따라서 사는 중에 요셉은 신앙의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꾸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배에 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꿈을 통해서 새 역사의 창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신 하나님, 모든 백성을 제자삼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만한 핑계 대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주신 꿈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